네, 안녕하세요. 총알령단어의 제임스 본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1분썰. 오늘의 1분썰은 영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포자, 여러분들,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아직 생소하겠지만, 고등학생 되면은 영포자가, 여러분 중에 80%는 영포자가 됩니다. 미안하지만, 벌써부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초등학생 영포자는 없죠. 자, 근데 중학생 영포자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왜 고등학생 영포자들은 그렇게 많을까요? 수포자들이 많은 것처럼 수학은 너무 어려워져서 많은데, 영포자들은 뭐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많을까요? 자, 선생님 생각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의 3등급 이하는 거의 단어가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단어를 모르는데 맨날 독해 연습하고 문법 공부하고 맨날 하는 거야. 총알도 없는데 맨날 전쟁터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망이지 뭐, 사망. 자, 여러분, 그 영포자가 그래서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 어떤 그 스마트펜 그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막그 초등학교 유아 엄마들이 그냥 바글바글해. 엄청 앉아 계시고 막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근데 되게, 와,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어렸을 때. 근데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야, 근데 이 중에 또 80%는 영포자가 된다는 걸 과연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어렸을 때잘 모르고 공부를 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만큼 영포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되겠다. 영포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3년 동안 학교 영어 수업, 학원 영어 수업, 가방만 들고 다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멍 때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포자가 되는 일은 무조건 막자. 그 영포자, 백만 영포자를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접니다, 저. 자, 뻥이 아니에요.